힘들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첫날 잘하겠습니다. 그래, 면동 보정을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좀 많이 드리도록 그래 하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가 쌀쌀한 2021년 12월 어느 날, 나는 봉사 배려를 모토로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고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서 큰 사랑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. 아니 잠깐만, 고기를 지금 익혀보고 있거든. 아까 볶으면서 계속 대한민국의 그래도 경제의 여군들이다. 어떻게 잘못 있어? 산다고. 10개, 11, 12, 13. 조금 더 넣는다. 그러면 또 그렇다. 독거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, 이제 사랑의 반찬 나오는 오래전부터 해오는 갈래라. 갖다 주시면 뭐라고 하시던가요? 뭐 고맙다 굳이 뭐 백만 원이라. 참 고맙다 이제 매년 하실 거예요. 예, 매년 하시죠. 뭐 여러 개 되는 한 끝까지 하실 거예요. 예, 예. 지에서만 일부 지원이 있고 또 회원들이 이 자청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퇴마을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활성화되고 이랬는데 요 근래는 이게 많이 침체가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뭐 같은 이 동민들이라든지 우리 그 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. 그래. 노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회장님은 마음이 어떠세요?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. 매년 하는 게 예. 뿌듯합니다. 뿌듯하고요. 네. 아. 혼자는 못 나거든요. 12월 1일 날 우리 집에서도 일 했어요. 코로나 바라면서 그 봉사센터에서 못 나가 했어. 우리 회원들 8명밖에 안 되면 그만 못 도와주셨어.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고생한 건 없습니다.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? 계속 힘이 닿는 데까지. 힘 닿는 데까지.
화이팅!